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뭐 되게 핫한 그 직종이라고 할까요? Dancers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 시기인데요. 라치카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The choreography team behind K-pop hits. 자, K-pop hit 뒤에 있는 즉, 그 뒤에 있는 아주 그 안무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vocabulary는 간단하게요. captivate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aptivate라는 거는 사로잡다예요. 그러니까 마치 포로를 갖다가 잡아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도 물론 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몸을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지만, like to kidnap. 근데, 그런 뭐지,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한국말로도. 그래서 매혹시키다. to attract. Cause to be enamored. 굉장히 뭔가 마음을 훅 뺏기게끔 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aptivate에서 나온 adjective가 captivating, 이게 ing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면 보통 그 주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되게 매혹적이다, 너무 멋지다라고 할때 it's captivating, 내 마음을 쏙 가져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매료가 됐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passive니까 I was captivated 이게 되겠죠. by 뭐 something, right? 그래서 이 captivate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captivating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형용사로 쓰이죠. 그리고 BP형된 captivated를 이용해서 매혹을 받은, 매료가 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 첫 번째 거 볼까요? La Chica is a choreography team that consists of the official members, Rian, Gabi, and Simiz, as well as other dancers such as H1 and Peanut. 이게 이제 보통 예명이나 이런 걸로 활동하다 보니까 뭐 이름이 그쵸? 그래서 이제 라치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안무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무팀은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공식 멤버가 이러한 분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계속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as well as를 이용해서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The group became famous after the members appeared on the survival dance program Street Woman Fighter. 이게 이제 되게 화제였었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해서 일명 수우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멤버들, 이 그룹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러한 이제 서바이벌 댄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Many people were captivated by the group's confidence, energy, and incredible performances.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있죠? 자, 아까 captivate, 사로잡다,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eople were captivated, 사로잡혀졌어요. 그죠? 마음 매혹이 되었어요. 매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룹의 어떤 점들, 자신감, confidence, energy. 그리고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공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매료가 되었습니다. The members have worked on various pieces of choreography for many well-known K-pop artists, both individually an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choreography teams. 자, 우리가 보통 이제 K-pop stars, right? 아이돌 stars가 있고, 그들 이제 보통은 노래와 춤을 둘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뭐 예를 들면 그룹이든 개인이든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뒤에 이렇게 우리가 백댄서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연과 같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주연의 자리를 오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멤버들도 그동안 이, 뭔가요? 이 춤에 대해서, 코리아그래피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이제 했는데, 잘 알려진 케이팝 아티스트들, 그쵸? 개인적으로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것이로든, and 또한 다른 안무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잘 개인적으로 누구 K-pop star 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choreography 팀하고 안무 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K-pop 관련 일을 해왔다는 거죠. For instance, 그러니까 뭐 일도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공연 선보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La Chica was credited for choreographing BoA's Better Aspects Next Level and IVE's Love Dive. 네. 아주 뭐 이름만 들면 이제 요즘 유명한 핫한 K-pop star들의 이러한 이제 가수들의 이러한 곡이죠. 이것의 안무를 이제 담당을 해서 이거에 이제 이름을 올린 거죠. La Chica가. One fan commented on the group's choreography video saying that its choreography is very detailed and creative. K-pop star는 보통 팬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팬들은 자기들의 팝 그 스타가 스타의 노래와 공연 이제 이런 걸 한 또 이 팀을 유심히 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댓글을 달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들의 이 안무는 굉장히 섬세하고 창의적이다. 그렇죠. 그냥 뻔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The fan was also impressed by the intention and meanings behind each piece of choreography. 아, 그리고 이제 그 팬은 또한 이제 그냥 멋있다라는 정도를 떠나서 그 각 안무의 어떤 작품이 되겠죠. 그 안에 숨어 있는 예를 들면 그 뒤에 있는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도 매우 인상 깊어 했습니다. 인상을 받았습니다. Another fan commented that the group's choreography is so unique that it makes the songs appear more special and appealing. 또 다른 팬은 뭐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냐면 이 라치카의 그런 안무는 매우 유니크해서 아주 독특해서 정말 그 노래를 그러니까 오히려 노래 뒤에 그냥 안무 이게 아니라 안무 때문에 노래가 더 그죠? 그래서 그 노래를 더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준다. 그러니까 안무가 어떻게 보면 노래를 살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코멘트도 했습니다. 뭐 최고의 칭찬이네요. Furthermore, each member has displayed their charm and wit by appearing on numerous variety shows such as Hang Out With You and various YouTube channels. 자, 거기다가 이제 각 멤버들이 공연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매력과 끼를 발산했다라는 거죠. 그죠? 뭐 Hang Out With You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프로그램인데 영어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놀면 뭐 아니었나요? 예, 이 프로그램의 영어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도 그들의 매력과 끼를 아주 발산했습니다. The members of the team mentioned in an interview with Hypebeast that they enjoy putting stories and meaning into their dance movements. 자, 이 팀 멤버들이 뭐라고 이제 언급했냐면 하이피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이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댄스 동작에 어떤 이야기, 그죠? 이야기가 있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의미를 불어넣는 걸 참 좋아한다라는 거죠. They stated that they hope their choreography and dances make people feel joy. 자,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그런 안무가 그리고 댄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면 참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타임 보도록 할까요? 또 다른 팬은 이 그룹의 안무가 너무 독특해서 노래들이 더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이렇습니다 라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문이 있죠. 패턴. So that 구문인데요. 보통 so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So another fan commented that the group's choreography is so unique that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문장을 써주는 거죠. 너무 독특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더 살려주는 안무. 아까도 얘기했죠. 노래 의미를 좀 더 생각해서 댄스 무브먼트를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팬들도 알아주는 걸 할 수 있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